품이 있고 패기 넘치는 뱀띠에게 하늘에 천운이 내려 천재성이 발휘하고 재물이 넘쳐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뱀띠 운세로 천재성을 발휘하고 황금빛 재물이 넘쳐나는 뱀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노력하는 천재를 이길 사람은 없는데요. 뱀띠에게 하늘의 지혜가 내려왔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대성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집안을 일으키고 돈을 자루채 쓸어담는 뱀띠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거나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뱀띠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닥친 건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복리로 새끼를 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금빛 재물과 화려한 명성이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각 뱀띠의 하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2001년 23세인 신사생입니다. 칙칙하던 얼굴이 화사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큰 실적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돈에 관한 생각입니다. 쉽게 돈을 취하고자 하는 헛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돈과 재물을 쌓아야 견고하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많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활력을 흡수하는 사람보다 함께 발산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시너지가 배가 되고요. 황금빛 인생의 출입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89년 35세인 기사생 뱀띠는 돈그릇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투자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는 모습이네요. 재물운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겠는데요. 물건을 구매하게 해도 좋고 투자를 해도 돈길이 열립니다. 돈을 수중에 안고 있지 마시고 적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돌려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달콤한 말로 깨어내는 유혹수가 많은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친구나 지인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방심하면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어서 1977년 47세인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 천재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곧 천재란 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도와 천재라 불리며 인생 역전을 하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사생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도 시도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개묘년 하반기 정사생 분들에게 이루지 못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돈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기 더없이 좋은 때인데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발생하는 돈의 액수 역시 풍족합니다. 이어서 1965년 59세인 을사생의 뱀띠분들은 크고 작은 그리고 굵직한 일에 성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운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쳐 염원하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자잘한 일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긋게 될 텐데요. 되도록이면 주변 상황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재물 금전운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잘못된 만남으로 손실수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특히 개띠인 사람과는 동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본인의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시기이니까요. 작은 통증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53년 71세인 개사생입니다. 이 개사생 뱀띠분들 그동안 많이 지치셨지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탁 트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요. 본인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마음이 부자가 되니 돈이 저절로 개사생들의 뒤를 졸졸졸졸 따르는 형국입니다.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다면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고생한 본인에게 제일 먼저 베푸시고요. 자녀들에게까지 베풀면 집안이 편안하고 다복함이 깃들 것입니다. 개사생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신용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따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꼭 기억을 해야 할 뱀띠의 하반기 공통적인 운세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생각 변화가 아주 큰 때예요. 변화에 적응하면 인생 180도 반전, 흙수저가 금수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부의 세계로 입성하면 전과 달리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만사가 귀찮아지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슬럼프가 몰려올 때는 잠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뱀띠의 하반기에 개운법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개운법 하나, 너무 돈돈돈돈 하지 마십시오. 돈을 쫓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있고 돈이 있지 돈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돈돈돈 거리지 않아야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운법 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분들께는 멍때리기를 추천합니다. 마음속에 고여있는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마음이 맑아야 돈과 명예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의 뱀띠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잘 보내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